7월 7일 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턱관절학회 제7차 학술대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소망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 박준상 교수가 구현 발표를 진행하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치과 황진혁 교수와 원주세브란스병원 치과 이천희 교수, 고려대학교 병원 치과 송현호 전공의 등이 포스터 발표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한안면통증부각내과학회 제6회 턱관절의 날 기념행사가 9일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턱관절의 날 기념 발표에 이어 턱관절의 날 경과 보고와 턱관절의 날 선서 순으로 진행됩니다. 치협법제위원회가 불법 위임진료 근절을 위해 치과의사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법제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불법 위임진료에 따른 개원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보철과 감세훈 교수와 고결보존과 교수 등이 겨자씨 키움센터 혁신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3일 수상했습니다. 감세훈 고결교수팀은 치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아이템과 CP 개발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치협재무위원회 신임위원들이 회비 징수율 재고 방안 등 예산 운영과 관련한 회무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2023 회계연도 제1회 재무위원회에서는 미가입 회원 가입 유도 방안과 함께 회비 납부 방법 개선책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회비 납부 방법의 전산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코덱스 2023에 참가 기업 중 최다 부스로 참여합니다. 오스템은 코덱스가 호남권 최대 치과계 행사인 만큼 다양한 제품과 프로모션을 통해 치과의사들과 직접 소통해 제품 품질 우수성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31일 스마트 치과배 의료 취약계층 자선 골프대회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치과는 지난해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해 1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 전액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가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 사업인 구강건강 실버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일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치과 의료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어르신과 거동불편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 장수일 치과가 2일 취약계층 노인에게 틀니를 지원했습니다. 장수일 치과는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식사 시 불편함을 느낀다는 노인의 사연을 듣고 300만 원 상당의 틀니와 치아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이재영 교수가 지난달 26일 과기부 등이 주최하는 대학 실험실 창업 유니테크 데모데이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영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해 치아를 손쉽게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료계 및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한 치과용 기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층을 모두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3일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시 공장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 2층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8,75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